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원입니다.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이렇게 의정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바쁘게 좀 지냈을 텐데요. 지난 10개월의 의정 활동 간단하게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없이 바빴다. 일단 의회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도정의 기획, 예산, 감사 이런 부서를 총괄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책임감 느끼는 일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지역 행사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신없이 바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게 보낸 시간이 10개월이 앞으로 예. 3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예. 본격적으로 좀 질문에 나온 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도정 질문하면 통상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들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의 접근법은 좀 달랐어요, 이번에. 어쩌면 뭐 인구 정책이라든지 청소년 정책 등과 관련해서 조금은 관심에 밖에 있는 문제들을 좀 짚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그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오래 전부터 계속되게 문제 제기를 돼와서 상당히 피로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회복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다소 소홀했던 문제,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를 접근해 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인구 정책과 청소년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개인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서 좀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인구정책이었어요, 저도.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주도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인구정책, 어떤 점이 좀 구체적인 문제라고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미래 인구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 예측 어렵게 예측된 그 인구가 정책 계획에 전혀 이렇게 반영이 잘안 되고 있다. 중구난방으로 계획마다 다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정책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제였던 하수 처리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 미래 인구, 제주도의 미래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뭐 정확한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각종 이게 보고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좀 접해본 숫자들을 보면 보통 뭐 76만, 80만, 어떨 때는 100만 이렇게까지 좀 다양한 수치가 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리고 원도정 출범하면서 만든 제주 미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제주의 미래 인구 예측과 관련한 연구, 용역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지 용역 결과물을 파악해 봤는데요. 전부 다 다릅니다. 아까 금방 제시했던 국제다일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69만 2025년 되고 있고, 미래 비전에서는 72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용역 결과물에서 인구 예측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게 혼란스러워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법정 계획이 특정한 그 인구 예측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 결정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구정책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제주도가 감당해야 될 환경 총량의 문제와 좀 직결되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인데요. 인구정책은 곧 제주도의 환경 수용 능력과 좀 직결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인구 예측이 빗나갔을 때, 아니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통계청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인구가 어느 시점
되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썼었으니까 아마 우리 제주 지역도 동일하다고 보고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국민 건강 보험 문제라든지 뭐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 기반 정책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크게 소홀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의미. 그래서 사회환경 총량에 맞춰가지고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 기반 총량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제가 의미를 둬가지고 생각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를 아예 조례로 정하자라는 좀 제안을 하셨어요. 다른 법정 계획이라든지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정책의 가장 기본 자료로 좀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제안인 것 같은데요. 별도로 그와 별도로 우리 의원님께서 뭐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 뭐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6월 달에 아마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그 이후에 우리 제주도가 가능한 예측 인구를 어떻게 잡고 그리고 이 인구정책, 뭐 타시도도 인구정책 조례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을 좀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도와 협의하고 또 우리 내부 고민하면 간담회도 좀 하면서 준비를 해서 좀 예측 가능한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원희룡 도정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제대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동안 여러 현안에 묻혀가지고 좀 기본에 좀 너무 불충분하지 않았나, 좀 작지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우리 원 도정이 다시 이제는 조금 작지만 소홀하는 문제, 큰 현안에 밀려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도정이 조금 더 중요한 이 정책, 이 우리 인구정책 현안에 좀 관심 가져서 우리 미래,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를 좀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강철남 의원과 함께 이번 도정 질문에서 조금은 소홀하게 다뤄졌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통 대란, 쓰레기 대란, 하수 대란 등 지금 당장 닥쳐 있는 문제 해결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 놓겠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인구 추계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주가 수용 가능한 환경 총량의 문제와 직결된 만큼 미래의 교통, 쓰레기, 하수재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